3대 진단비만큼 중요하다? 자, 바로 휴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후유장애 보험금 정말 중요하죠. 사고 난 다음에도 그 후유증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 사연이 많이 들어와서요. 사연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막 보험을 들려고 설계사분께 의뢰한 30살 직장인입니다. 보험에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3%라서 좋다. 그리고 이를 넣기 위해선 상해 사망을 넣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그리고 또 저는요. 사망 보험금은 필요가 없는데요. 상해 사망은 확률이 적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꼭 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사연자분, 30살이면 아직은 뭐 상해 사망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 담보도 좀 같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보험 의뢰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셨다면 다섯 가지는 기억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암,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 세 번째는 허혈성 신장질환과 특정 신장질환, 그리고 네 번째 질병 상해 수술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유장애입니다. 특정 신장질환은 심장이 빈번하게 뛰는 빈맥, 느리게 뛰는 서맥, 불규칙한 부정맥, 그리고 심장 근육이 약해지는 심부전증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허혈심장질환에서 보장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다면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후유장애는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서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나뉘어집니다. 장애라 하면 상해 또는 질병 이후에 치유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영구적 정신과 육체적 훼손 그리고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하는데요. 후유장애 특약은 가입금액에서 내가 입은 신체 장애율에 따라서 진단금이 나옵니다. 암 진단 특약, 뇌혈관 특약, 그리고 허혈 심장 질환 특약 같은 경우는 가입 이후 최초 1회암만 지급이 되지만 후유장애 특약은 장애를 입을 때마다 지급이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예를 들어 질병 후유장애를 5천만 원 가입을 했을 때 위암으로 인해서 위의 절반을 절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30%의 장애율을 입고 5천만 원의 30%인 1,5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을 투석해야 될 때 75%의 장애율을 입고 5천만 원의 75%인 3,7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40%의 장애율을 입고 5천만 원의 40%인 2천만 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이렇게 매회 지급이 됩니다만 사실 한 질병으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후유장애라든지 한 부위에 생긴 여러 가지 후유장애라면 최대 장애율만 보고 지급을 합니다. 네, 후유장애, 이것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그 원인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는 점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좀 더 비교를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비교 분석 가능할까요? 네, 상해와 질병을 비교를 하자면 상해 후유장애 3%를 가입하는 금액이 질병 후유장애 3%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그 이유인 즉슨 상해 발생보다는 질병 발생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고요. 상해 후유장애를 가입하기 위해서 보통 상해 사망을 같이 가입해야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30대 이하 고객이시라면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상해 사망 없이 상해 후유장애를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는 위험에 취약한 존재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은 사망보험금이 필수 가입 담보가 아니거든요. 보험 나이로 30세 이하, 즉 한국 나이로 31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후유장애는 3타 질병 진단비, 수술비와 함께 가입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자, 어린이 보험의 다른 이점, 또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을 비교를 해 드릴게요. 어린이 보험은 첫 번째로 사망을 필수 가입 담보로 하는 게 아닌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납입 면제 조건도 더 많습니다. 성인 보험에는 유사암을 제외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말기 간경화, 말기 폐질환, 그리고 말기 심부전증과 함께 신체 80% 정도 이상을 장애를 입을 때 납입이 면제되는데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을 포함한 암,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리고 신체 50% 이상의 장애를 입었을 때 납입이 면제가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익히들 아시겠지만 일반암과 유사암의 차이, 그리고 뇌졸중과 뇌혈관의 차이,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 질환의 차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만큼 자녀분들 가입하실 때 30세 이전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나이와 같은 보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이 보험이 좀 더 저렴하게 출시되었습니다. 30세 이전에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정말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에서 다뤘던 후유장애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이어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은 약관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인데요. 장애율을 보면 두 눈을 잃었을 때 100%, 한쪽 눈은 50%예요. 교정시력이 0.2 이하가 될 때 5%입니다. 안경 끼기 전 시력이 0.2 이하가 아니라 안경 낀 후, 교정 후 시력이 0.2 이하일 때 5% 장애율을 받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두 번째 귀입니다. 두쪽 귀의 장애는 80%, 그리고 한쪽 귀의 장애는 25%인데요. 여기서 한쪽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가 5%의 진단금이 나옵니다. 50cm의 거리에서 잘 안 들리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장애율 5%에 해당을 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팔은 두쪽 손목 이상을 잃으면 100%예요. 그리고 한쪽 손목을 잃게 되면 60%인데요. 다리 또한 두쪽 발목 이상을 잃으면 60%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은 한 마디마다 장애를 입을 때마다 잃을 때 5%예요. 손가락이 중요한 의사, 치과의사, 피아니스트, 미용사 이런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네, 손, 귀, 여기에다가 다리, 손가락 등 신체 장애에 대한 또 분류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기 장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그 다음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설명해 드릴게요. 심장 등 장기 이식을 받았을 때 잃었다고 보고 100%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다른 장기의 기능을 잃었을 때란 예로서 신장 투석을 했을 때 75%의 장애율을 입었다고 보거든요.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폐의 한쪽, 그리고 신장의 한쪽 절제, 그리고 위의 절반을 절제했다면 뚜렷한 장애로 보고 30%를 지급을 합니다. 그 이상을 절제했다면 심한 장애로 보고 50%를 지급합니다. 뚜렷한 장애의 추가적인 예로 인공항문, 인공요도관략근 삽입했을 때에도 뚜렷한 장애로 30%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인공물질이 삽입되는 것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 인공관절 수술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30%, 왼쪽 수술했을 때 30%, 총 두 쪽을 수술하셨다면 총 60%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진체와 장기에 대한 후유장애를 들어봤고요. 이번에 신경과 정신 쪽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신경계 쪽으로 보면 7번, 8번, 9번, 10번 치매도 보이시죠? 10번으로 봤을 때 CDR 척도로 2번, 중등도 치매가 40%에 해당을 합니다. 9번, CDR 척도 3번, 중증 치매가 여기서 60%의 장애율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아직 치매 보험이 부담스러워서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을 하지 못하셨다면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애 판정 기준이 정말 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장애,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상생활 장애 분류표를 보시겠습니다. 질병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도 장애를 입었을 때 이 장애율의 진단금을 받게 되는데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먹지를 못한다면 10% 이상의 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손을 움직이지 못해서 수저를 이용하지 못할 때 뇌졸중의 15% 장애 진단을 받게 되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 옷 입고 벗기, 또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0%의 장애입니다. 참고로 요실금 또한 5%의 장애로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경우에도 진단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 든든한데요. 3대 질병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뭐 질병 후유장애, 장애 후유장애 꼭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부모님 나이에도 좀 가입이 가능한지 이런 또 질문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가능한가요? 부모님 나이대도요. 네, 나이에 따라서 가입 한도는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 30세 밑으로는 한 보험 증권당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4천만 원까지 최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섞어서 좀 가입을 하신다면 뭐 1억 가까이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미 당뇨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다면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간편보험에는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병자이신 분들은 상해 후유 장애까지만 가입 가능하십니다. 일반 보험에만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당뇨 합병증, 고혈압 합병증까지 생각하셔서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보통 질병 후유 장애는 특약 자체가 매우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이 특약만으로 100세 만기, 90세 만기보다는 80세 만기로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후유장애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다라고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유장애 진단의 청구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우선 환자분들 스스로가 자신의 현재 상태가 후유장애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잘 몰라서인데요. 의사 또한 보험상의 후유장애와 다르기 때문에 국가장애인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영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장애가 남게 된다 이런 사실을 의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떼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손해사정인과 같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청구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